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산떠덕. 제가 크죠? 와. 이 자연에서 나는 거는 이렇게 네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 아. 예, 수인이 한번 이게 지고 나면은 그 흠이 생기잖아요. 네. 이걸 이제 나이테 네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름이 잡혀져 있죠? 예. 여기서부터 1년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보면은 약간 10년이 조금 넘어 보이죠? 야. 자, 이 하얀 진 나오죠? 와. 뭐예요, 이게?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네. 이 우유같이 인삼이나 산삼에만 사포닌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엄청 쓰죠? 아, 네. 쓴 거는데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위장에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요. 되겠어요. 암 예방에도 좋다는 산더덕의 진액. 이게 바로 10년도 넘은 자연산 더덕이랍니다. 자, 이렇게 걸어오는 그렇죠?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그렇죠. 어, 이거는? 좀 전에 캔 것들. 아~ 더덕.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씻어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귀한 더덕을 캐자마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물에 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멀리 올라왔으니까 제일 큰 거 먹어보세요. 아, 이거 그냥 먹어요? 그냥 먹죠. 원래 더덕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삼이나 더덕이나 이렇게 산에서 자라는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은 껍질에서 약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껍질이 약인가요? 네, 껍질째 먹는 거예요. 특히 사포닌이 많다는 산더덕 껍질.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맛있죠. 자연이잖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장지혜 PD도 더덕을 쌈장에 푹 찍어서 이거 먹어요, 그냥? 응, 먹어봐요. 맛있어요. 응? 껍질째 한 입 베어 무는데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그렇다고 내가 잘라줄 수 없는데. 어?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기도 아닌데 질겨요, 이렇게? 속에 결이 하나하나가 진짜 고기 끝결 같아요. 섬유질이 많죠? 근데 은근히 안 써요, 하나도. 이게 찢으니까 마치 고기 찔린 거 이렇게 찢는 것처럼 이게 마치 장조림처럼 그렇죠. 마치 더덕 맛이 나는 고기를 먹는 기분. 어때요? 맛있어요? 뭔가 봐. 맛있는데요? 상큼 들리죠? 너무 좋아요.